3, 4년차 코딩 실습입니다. 그 중에서 D번 항목에서 D죠. 에서 크레딧 부분입니다. 항목은 D4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딧은 신, 미들 신자, 신용카드가 배경화면인데 그게 신용이에요. 그리고 크레딧 레이트를 결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회계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존의 신용카드나 은행의 신용 정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기존의 은행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죠. 얘는 기존 신용카드 회사를 대체할 시스템을 코딩하는 것이 목표이고. 상당히 또 재밌는 게 많아요. 부가적으로. 단순히 기존 신용카드 회사를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신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대차대조표의 표준 항목으로 상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회계 표준에는 신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신용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게 있나요? 상표권? 또 있고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걸 권리 우리나라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미국 이제 세계 표준 IASB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없습니다만 우리 나중에 대차 대조표 부분에서 설명을 대차 대조표란다. 재무제표에서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요 항목 자체가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도록 그죠? 그렇게 들어가도록 요 코딩을 해놔야 됩니다. 요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학을 아셔야 돼요. 회계학 기초지식이 있는 부분이 지식을 갖춘 개발자가 참여해야 돼요. 개발자가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은 뭐 현금, 뭐 유가증권, 뭐 무형 자산도 있고 권리 뭐라고 해야 되나 별의별 항목들이 다 많아요. 그 많은데 그 중에서 신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통해서 기존의 신용 카드 회사도 대체하고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은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그뿐만 아니라 보통 은행이죠. 은행의 어떤 신용 관련 업무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또 작성하는 것이 이 크레딧 모듈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금융과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 코딩과 요 기본적으로 요 자체가 AI 교육 도시에서 진행할 거잖아요. AI 교육 도시. AI 교육 도시. 제주도죠. 제주 AI 교육 도시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죠. 기존의 신용카드 회사 같은 데서도 아마 관심 있게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딩에 관련된 점과만 말씀드리면은 금융과 회계학 분야의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